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교도 천일법문제 139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지장불공기도에 법계를 깨끗이 하는 정법계 진언, 또 차를 올리는 타계, 공양을 권하는 진언권궁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90페이지 지장보살님과 권속 들의 입에 맞는 공양이 되기를 바라는 변식진화, 또 물기가 있는 음식들도 단위술과 같은 감노수와 같기를 바라는 시감노수 진화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나름대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는 했지만 혹시 지장보살님과 권속들의 입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량 없는 미염력과 공덕으로 자조강명 신퉁명의 힘으로라도 지장보살과 권속들의 입에 꼭 맞는 그런 좋은 음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변식 진언인데요. 무장위덕자재광명승묘력변식진언 남악살바다타이다 바로 기제옴 삼마라 삼마라 홈 나마살바다타다 바로 기제옴 삼마라 삼마라 홈 나마살바다타다 바로 기제옴 삼마라 삼마라 홈 일체의 번뇌 태워 자유로움 얻으신 분들께 귀하오 며 살피고 살펴주십시오 반드시 깨닫게 나이다. 일체 번뇌를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번뇌를 없앴다, 제거했다는 것이고요. 자유로움을 얻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걸림없는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반드시 깨닫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의 공한이치를 깨닫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장스님은요, 불락유무수감하여 도모일절 유무등견이요, 영무무견 명정견이라 라고 해 있는데, 있음과 없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누가 감히 화답하리요. 일체 있음과 없음 등의 견해가 전혀 없고 또한 없다는 견해도 없는 것이 바로 불법을 바로 보는 견해다 라고 하셨는데요. 다음은 이제 물기가 있는 음식들도 단이슬과 같은 감노수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시감노수 진언인데요. 지감노수지는 남수로 바야다타이다야 다냐타 홈소로 소로바라 소로바라 소로사바하 남수로 바야다타 하다야 다냐타 홈소로 소로바라 소로 바이라 솔로 삼바하 나무 솔로 바야다타하다 야다이냐타옴 솔로 솔로 바라 솔로 바이라 솔로 사바 하번뇌를 꺼내오 태우고 행복을 이루신 분들께 귀하오며 다짐드리홈은 반드시 무지함과 어리석음 꺼내고 지혜를 깨우쳐 혼만성취 이루긴 나이다. 반드시 무지함과 어리석음 꺼내어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과 같은 지혜를 깨우쳐 원만성치 이루겠나이다. 반드시 무지함과 어리석음 꺼내서
원만성 지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세우는 부분인데요.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시에 다섯 비구에게 출가는 이변에 친근치 말지니 고아락이니라. 열에는 차 이변을 버리고 중도를 정등각 하였나니라 했는데, 출가자는 이변에 친근하지 말아라. 바로 그것은 고아락이니라. 고아락에 친근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열에도 이변을 버린 중도를 바르게 깨달았느니라 했는데, 부처님께서도 유무와 선악 그리고 고락을 버린 중도의 이치, 즉 공의 이치를 깨달음이라라고 하셨어요. 비유하면 마치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고, 또 산이나 강이나 돌담이라도 도저히 장애할 수가 없으며, 드나들고 고감에 자제하고 신통한 그러한 지혜를 뜻하는 것이죠. 이러한 밝고 원만한 지혜를 깨우치기 기원 드리면서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교육 방송 스바 천기도 천일방문 제 139회차 서일봉입니다.